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음, 김예나님, 아기가 23일 되었대요. 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조리원에서부터 원장님 동영상 달고 살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애기 23일 됐고, 집에 온지 일주일 되었는데, 아기가 점점 직수 시간이 줄고, 먹다가 아무리 깨어도 잠들고 해서 15분 정도만 먹이는데 괜찮을까요? 보충을 해야 될까요? 그럼 나중에 젖을 안 물까봐서 어, 걱정이 되나 봐요. 음, 직수만 적게라도 하고, 자주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부터 엄청 자지러지게 우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너무 마음, 마음이 아파요. 배아리일까요? 아니면 양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 유축한 거 병으로 먹여봤는데, 좀안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울어서 걱정이에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아이고, 23일. 정말 힘들겠다. 성장 급등기 한복판이죠. 너무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겠어요. 엄마,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된 엄마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생후 50일, 60일까지 모유 수유를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음, 힘들어도. 그런데 그 정면 돌파를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애기한테 막 잣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기가 너무 배고픈 시간이 있어요. 특히, 오후 늦게부터 저녁 때. 그니까 러한 오후 한 4시부터 늦으면 6시부터는 사실 아기가 너무 낮 동안 잘 빨아가지고 전량이 좀 부족 형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젖을 빨리지만 아기가 너무 흥분했을 때는 유축한 거 한번 주세요. 성장 급등기라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제 엄마가 아기 체중 증가분하고 소변을 남겨주시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이. 정말 잘못 먹어서인지 아니면 잘 먹었는데도 워낙 성장 급등기라 더 먹고 싶고 더 빨고 싶어 오래오래 빨고 싶은 빨기 욕구 때문인지 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루 소변 횟수가 네열번 가까이 되는지 우선 보세요 여덟 번에서 열세 번이면 되는데 여덟 번인 경우에는 배가 고파할 수 있어요 아주 아주 신생아인 경우에 그러니까 애기가 한열번 열한 번의 소변을 보고 어 그리고 엄마가 항상 소변을 갈아줄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횟수를 보시고요. 나는 가끔 기저귀를 갈아줘도 된다. 애기가 그렇게 소변 기저귀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음. 푹 젖은 거를 두 번으로 치면 돼요. 푹 젖은 걸두 번으로. 예, 네, 그래서 애기의 먹는 양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온지 일주일이 되었잖아요. 그럼 산후조리원에서, 음, 알려준 체중과 현재 체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주당 200에서 300g씩 크고 매일 30에서 40g씩 꾸준히 컸다. 그러면은 엄마 전량이 모자라서 애기가 너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200 언더로 컸다, 200g보다 더 작게 컸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전량이 충분해질 수 있어요. 계속 물리면 계속 전량이 늘어나요. 하지만 전량이 늘어날 때까지 애기가 너무 화내는 것을 엄마가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유축해 놓은 게 있으면 중간에 조금 보충해 주시면서 또 다시 아기 달래서 젖을 물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기가 자꾸 먹다가 깨워도 잠들고 해서 15분 정도만 먹인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23일 된 아기 15분만 먹어서는 배가 고파요. 네, 그래서 아기가 자꾸 잠들고 해도 깨워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이제 풀타임 아기를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분 먹고 배부른 아기들은 엄마 모유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아기들의 한에서만 이제 가능한 이야기고, 아기가 이쪽 15분, 이쪽 15분 뭐 이렇게 정해놓고 먹일 필요는 없지만, 엄마가 양쪽 가슴을 좀싹 비울 수 있도록 수유턴마다 아기한테 좀잘 먹여주시면, 이제 아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잘 먹으면 컨디션이 좋은데, 15분 먹고 자면 놔뒀다가 좀 있다 애가 깨면 또 15분 먹고 또 놔뒀다가 또, 또 애기가 깨면 그렇게 하면 오후 되면 애기가 상당히 많이 배가 고파져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매 수유텀마다 애기가 배고프다고 했으면 아기가 그런 반응을 보여줬으면 확실히 먹이는 건 엄마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애기가 잠들더라도 깨워서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먹여주면 애기 컨디션이 괜찮아서 좀 오후쯤에 좀덜 보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마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어, 이제 급등기에 있는 엄마들이 이제 아기가 너무 우니까 분유를 한통먹겨 보거나 유축한 걸한통먹이면 애가 너무 잘 먹어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 내가 이때까지 배고픈 애를 모유 수유한다고 내가 고생 시켰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죠? 잘 먹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은 엄마들에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기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리고 이게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아기가 너무 배고플 수도 있고, 또 오전부터 먹는 게 계속 지지부진 하다가 오후돼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의 감정이 더 중요하죠. 우리 아이의 기본적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한번 먹은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또 쉽게, 조급하게 실망하지 말고, 어, 먹었어. 이제 배부르니까 다시 전 먹자. 이러면서 엄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은 원래 전량이 좀 줄어요. 왜냐면 아기를 이제 키워야 된다는 중압감이 들거든. 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뭐 이모님이 계셔도 밤에는 엄마 혼자고. 음, 그럼 이제 중압감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모유량이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합니다. 이거를 정면 돌파. 네. 아기한테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뭐 많은 양을 보충해 줄 필요는 없어요. 좀 해갈 될 정도만 보충해 주고 다시 젖을 물리면 돼요. 엄마는 15분 이상 먹이는 것과 그리고 아기의 소변과 체중을 체크해 보셔요. 네, 아셨죠? 그렇게 하고 확인하고 네, 엄마 정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아기가 너무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네, 엄마 힘내세요. 우리 태어나서 한달 미만의 아이를 가진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원래 힘들 때고요. 50일까지는 원래 많이 힘들어요. <laughs> 네, 음, 힘든데 어떡해요. 네, 우리 아기니까 키워야죠. 그죠. 편한 길로 자꾸만 일관되지 않은 육아로 조급하게 자꾸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아기의 모습을 사랑해 주면서 네,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